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한국에서 오랜 세월 일본어 교육을 맡고 계시는 이시 나오미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국 생활 지금 네. 몇 년째이신가요? 제가 12년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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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어느 학교에서 일본어 교육을 맡고 계십니까? 어느 학교이신지요? 아, 저 동덕여대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네. 동덕여대에서 네. 예, 일본어 교육을 맡고 계시는 네. 예, 이시 나오미 선생님이십니다. 네. 아, 그 가야금을 네. 뭐 어떻게 가야금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네. 제가 한국에 와서 그 예. 뭔가 처음 아 그 한글 음악이라든지 예. 한글 무용이라든지 뭔가 전통적인 걸 배우고 싶었는데 예. 그때는 같은 학교에 예. 그 가야금 배우신 교수님 계셔가지고 예. 그 교수님 추천 아 소개로 예, 예. 예. 제가 예. 시작됐습니다. 예. 그때 예. 저 이시 선생님한테 가야금 추천해주신 예. 교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 노영희 교수님이에요. 노영희 교수님이 네. 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일본 문학 예, 네. 지도하셨던 네, 노영희 교수님이 한국 가야금을 한번 해보라고 네. 추천을 하셨군요. 네. 네. 아 그렇게 해서 만난 가야금 네. 가야금 12주를 그렇게 만난 다음에 네. 그래도 그 바쁜 연구 또는 강의 그 생활 속에서 가야금을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정을 들이셨나요? 예, 그 처음에는 네. 너무 재밌었는데 네, 역시 네. 도중에서는 바빠서 연습도 못하고 네. 그만두고 싶은 시기도 네. 있었어요. 근데 네. 그 노영희 교수님이 네. 그 연습 못하도 계속 하는 걸 그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항상 해주셨고 아. 저도 예 오늘까지 그렇군요. 계속 예 그렇군요. 해왔습니다. 예. 예. 처음에는 재밌었고 예. 그런데 좀 하다 보니까는 예. 어렵고 시간은 안 나고 예. 예, 그래서 관둘까 하다가도 예. 노영 교수님도 가야금을 꾸준히 오래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아, 그래서 이제 교수님 따라서 오래 그래도 예. 가야금을 하게 되셨군요. 예. 예. 지금 가야금 어떤 쪽 배우고 계세요? 어떤 곡들? 예, 저 산조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 산조를요. 예. 예. 그 가야금 산조 저희들도 좀 산조 음악은 어렵거든요. 그게. 예, 따라가기도 어렵고 네. 흉내 내기도 어렵고 네. 소리 제대로 내기도 어려운 게 산조인데 우리 이시 나오미 선생님 네. 우리 한국 음악 접해보니까는 네. 어떠셨어요 좀? 예, 그 솔직히 제가 처음에 배웠을 때는 한국 음악에 그렇게 그 지식도 없고 네. 그 인상도 그렇게 기쁜 인상도 없었는데 그 천천히 그 배워서 아 너무 재미있고 그 좀 일본 음악이랑 다른 점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지금 재미있게 그렇군요. 예,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시 선생님 그러면 일본 생활하실 때는 일본 전통악기 직접 만져보시거나 아니면은 배워보신 적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아, 일본 전통 악기 중에 관심 가졌던 악기도 없었고요. 예, 그때는 역시 아마 그 일본에 있으면 네. 일본 같은 음악보다 좀 서양식 음악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아. 그쪽에 관심이 그 일본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저도 그렇고 네. 엄마가 코토 일본의 코토라는 네. 그 가야금 같은 악기가 네. 있는데 그거 배우 저한테 추천해 주셨는데 네.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예, 안 했습니다. 아, 일본 전통 악기는 예, 만져볼 그런 기회를 못 갖고 예. 한국에서 이제 그 일본어 교육을 맡고 계시면서 또 노영희 교수님 추천 따라서 예. 우리 가야금을 마침내 만지게 됐네요. 예. 어떠셨어요? 저희들이 지금 그 한국 일본 사이 예. 예, 저하고 우리 그 이시 나오미 선생님하고 거리는 무릎팍 한 뺨 사이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좀 먼 나라처럼 느껴지기도 예. 하고 이렇습니다. 예. 일본인으로 예. 우리 한국 문화를 예. 봤을 때 느꼈던 예. 여러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어떠세요? 우리 일본에서 봤던 한국 그리고 한국 생활하면서 느낀 예. 한국 문화 어떠셨어요?
사실 솔직히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는 네. 아직 그렇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접하는 기회가 없었어요. 네. 지금이라면 그 일본 가도 유자차라든지 음식이라든지 한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가수들이 가는데 제가 네. 일본에 있었을 때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네. 제가 처음에 한국 문화를 그 접하는 네. 그런 네. 편인데 그 일본보다 뭐라고 하면 되나요? 그 너무 전체적으로 음악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너무 부드러운 정이라 자주 정이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이 하시는데 네.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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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쪽 생활하다 보니까 한국 것이면 오래 정든 것도 있고 익숙한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네. 한국 것 좋아하는 것들을 좀 우리 이시 선생님이 꼽아보시면 한국 것 좋아하는 것들은 뭐뭐 있으세요? 곧 제가 좋아한다란 말은 괜찮지 좀 모르는데 사람이란 사람이 사귀는 방법? 그거 너무 잘 한국 사람들이 잘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은 그 말하고 싶은 거 확실히 말하지 않는데 그 자기 불만이라든지 네, 그런 거 있을 때 네. 말하지 않고 할 때는 뭐 관계가 끝이에요. 네, 그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자주 말하고 싶은 거 말해도 좀 그때는 일식기 관종이라든지 사이가 좋지 않게 돼도 그 다음에 다시 노력해서 관계를 계속하는 게 너무 저도 존경스럽고 아, 좋아하는 점입니다. 네. 네. 한국 사람들 우선 인간관계 해나가는 그런 부분을 우선은 그래도 좀 좋게 보셨군요. 네. 네,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네. 네.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도 좀 터놓고 네. 그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사람 사귀는 부분에 일단은 좀 좋은 느낌을 네. 가졌다. 네. 한국 음식 쪽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음식이에요. 저 쫄면. 쫄면이라든지 예, 라볶이라든지 좋아해요. 아 그런 음식들도 잘하셔. 예, 예. 그리고 한국에서 나온 것, 네. 그 한국의 여러 그 구경 다닐 기회도 좀 있으셨을 텐데 아, 한국에 그 경치 좋았던데 아니면은 가서 보고 괜찮았다 싶은 그런 여행지나 관광지도 기억나시나요? 그 저는 해남 간 예. 적이 있어요. 해남은.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해남의 네. 어떤 부분들이 생각나시나요? 그 제가 사실 일본에서 네. 그 바다 일본 바다가 많은 네, 나라인데 네, 제가 네. 산 쪽에 시골에 아~ 살았거든요. 근데 네. 해남에 가서 그 바다가에서 그러셨군요. 예. 그 아~ 숙박도 하고 네, 예. 예, 그거 예. 너무 좋았어요. 아 완전히 그 사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에 살셨는데 산중 생활을 하셔가지고 예. 바다 구경을 별로 못하고 지내셨던가 보군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마침내 남해 바다를 만나셨군요. 해남에서 좀 즐거웠던 그런 추억들도 생각나시고 그런 모양이군요. 그때 어떤 분들하고 같이 가셨던가요? 아, 저희 아는 선생님이랑 그 가족들이랑 같이 네. 그 친구들이랑 네. 많은 그 여기서 7명 정도로 같이 갔어요. 근데 네. 그 된장찌개가 너무 네. 맛있는 네. 유명한 집에 네. 가서 먹거나 네. 그 바다가 너무 예뻐서 예. 바다에 해남 바다에 반하고 올라오셨군요. 예, 아니 이렇게 우리 그 우리 땅에 살면서 저절로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정이 들고 또 한국 것을 좋아해주고 그래서 마침내 또 지금 가야금을 무릎에서 떼지 않고 계시고 아 그런 우리 이시 나영미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가야금 공부를 그나마 좀 오래 그래도 한 4년 가까이 하셨으니까. 예. 어때요? 좀 잠깐 들려주실 만한 곡들 어떤 곡들을 생각나세요? 아, 저 지금 산조를 배우고 있는데 네. 그 조금 환병기 선생님 곡도 배웠어요. 네. 그때는 그 네. 숲이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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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속류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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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너무 예뻐서 좋아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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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네. 지금 여기서 잠깐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 준비하셨는지요? 아. 오늘은 산조를 예 산조 중에 자진물이 예. 아 예
예, 한국에 오셔가지고 일본어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는 예, 동덕여대의 예, 이시 나오미 교수님의 예, 산조 중에서 예. 예, 잠깐 한 대목 듣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생활하시면서 익히신 가야금 예. 이시 나오미 선생님의 예. 가야금 산조 잠깐 들었습니다. 예. 이런 정도 가야금을 하려면은 그래도 꽤나 시간을 많이 들였을 텐데 그래도 평상시 가야금 연주 연습할 만한 그런 짬은 좀 나시는지 어떠세요? 예, 그 연습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예, 좀 부족한 부분 많은데요. 예,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 선생님하고 예. 예, 가야금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하고 나하고 소리가 어떻게 다르구나 하는 건 느끼시는가요? 예, 많이 느낍니다. 예, 아. 그 먼저 그 제가 처음에 가야금 해봤을 때 네, 네. 그렇게 힘이 필요할지 그런 걸 몰랐었어요. 근데 네. 선생님 보면 너무 가볍게 네. 하시는 네, 네, 네.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힘이 필요하고 네. 근데 제가 열심히 힘을 줘서 해도 선생님 같은 소리는 안 예, 나와요. 안 나와요. 아, 예. 맞아요. 그 지금 중요한 말씀이세요. 예. 힘주지 않고 하는 듯이 날아다니는 듯이 가뿐가뿐 멋지게 연습하는 선생님 모습 따라서 해보려고 하는데 예. 힘이 들어가더라. 예. 예. 그러니까는 그 힘을 잘 조절하고 힘을 잘 이렇게 나누는 예. 예. 그런 연습도 아마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예. 그래도 그걸 느끼고 계시니까 선생님 소리하고 저 이시 나오미 선생님 소리하고 예. 서로 가야금이 다르니까 예. 소리가 다르니까 그게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군요. 예. 이제 그러면 가야금 가지고 그래도 어느 때는 가야금이 위로가 되고 좀 즐거움이 되고 또 위안이 되고 그런 면이 있던가요? 예. 그 처음에 예. 그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그 가야금 곡 하나하나가 무슨 곡 또 모르고 그 처음에는 민요 같은 거부터 네. 시작했는데 민요라든지 동요 예. 근데 그것도 제가 모르는 예. 곡이잖아요. 예. 일본 사람이니까 예. 근데 사실은 명절 전에 그 슈퍼라든지 백화점 가면 제가 예. 배운 곡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걸 너무 재밌고 그 후에 점점 좀 재미있게 그 논기도 많이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내가 배웠던 게 예. 예. 시내 어디선가에 예. 들리고 예. 예. 내가 배웠던 건 그 가야금 소리가 울려 나오면 반갑죠. 예. 예. 그래서 혹시 일본 친구분들한테 한국 악기 한번 해보라고 추천하고 그런 적이 있었던가요? 제가 그 가야금 선생님이 공연을 예. 친구랑 같이 갔어요. 네네. 그때는 저 친구가 가야금이 아니라 해금을 예, 배우고 싶다고 해서 그 네. 우리 선생님 소개로 지금 해금을 배우고 있어요. 그렇군요. 역시나 주변에다가 우리 국악을 또 전파해 주시고 홍보해 주고 소개를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 친구분은 해금 저 하신 지가 좀 됐나요? 어때요? 1년 정도 그렇군요. 예, 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언젠가 우리 이시 선생님하고 같이 해금하고 예. 가야금 같이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도 있겠네요. 예. 이 가야금 가지고 그래도 자랑하고 또 어떤 연주 무대 나가고 그런 기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네. 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는데 예. 어떨까요? 그 안에 혹시 그 선생님들하고 관련된 예. 연주 무대라든가 예. 또 어떤 축하 기념 무대라든가 이런 거 해보신 적 있나요? 어떤 선생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아, 그 저한테 가야금을 예. 소개해 줘서 주셨던 그 노영희 교수님이 예. 대임식 때 예. 제가 한번 예. 그 가야금 선생님랑 같이 아. 예, 연주했습니다. 아, 예. 노영희 교수님이 예. 퇴임식 할 때 예. 예, 그때 퇴임식 할 때 가야금 연주로 그렇게 축하를 예. 또 드리고 예. 또 아, 네. 예, 그러셨군요. 예, 예. 아,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 그 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 따라서 네. 어디까지 공부를 좀 하고 싶으세요? 가야금을 제가 어디까지랑 그 목적지라고 하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네네네. 일단 계속 그 도중에서 포기하지 말고 네. 그냥 계속 하는 거 중요하다고 아,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산조 음악이나 예. 신곡이나 예. 이런 곡들을 가지고 혹시 일본은 가끔 일본은 갔다 오시나요? 예, 그 방학 중에 아. 예, 1년에 두 번 정도. 아. 예. 물론 악기 휴대하기가 좀 편치는 않을 겁니다만 혹시 가야금이 조금 들을 만한 정도 되면은 일본 가서 우리 산조도 들려주고. 예, 신곡도 들려주고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예, 예 좋겠습니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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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예. 그 김은선 선생님, 예. 예, 선생님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예, 그 선생님이 그 사실 제가 외국인이라서 예. 그 한국 분한테 예. 그 가르치실 때는 네. 한마디 하시면 네. 다 그 아는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네. 저는 그렇게 못하고 말도 좀 불편한 것도 있고 네. 근데 너무 아마 선생님 답답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아, 예. 예. 항상 예. 역시나 우리 가야금은 그런 인고의 세월을 네. 참고 또 참고 하면서 높은 경지로 올라가는 게거든요. 아, 충분히 그래도 네. 우리 저기 이시 나오미님의 그런 가야금 사랑에 대해서 보답해드리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예, 그렇게 지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지금 어때요? 지금 이 기회에 일본에 계신 어머님한테 인사 말씀 또는 일본에 계신 친구분에게도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그 일본어로 예, 네네. 예, 예. 예, 아, 오카산 元気 です. 네, 괜찮아요. あのとりあえずカヤ軍をやっていることもあまり知らな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あのこう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ので、うん、あのまたそのうちに、はい、あのお見せしたいと思います。あ、次、ち、친구분에게도지금한말씀해주시죠。あ、그럼친구가아닌데괜찮아요。그제가그대학원때、네、그한글로가르쳐주신、아、그교수님네그김민화교수님이그제가한국에와가지고그때는교수님좀반대하셨는데네제가너무재미있게생활을하고가야금까지네배우게되었습니다그다시교수님이한국에오셨을때같이식사라든지예네갈수있으면예너무네좋겠습니다예네그일본에서한국쪽을공부하기를네권해주셨던교수님이신가요직접지도도해주셨나요예아제가그전공은일본어교육인데네그 J-WEG 그한국이라면교양으로 그한국어로배웠을때그선생님이여러가지 네예그한국어만이아니라 네 한국문화라든지 그런걸예많이예그래요교수님성함이어떻게되신다고요그김인파교수님이에요아예알겠습니다네네예오늘 이런자리를통해서우리외국인으로서특히나조금은먼듯하면서도아주가까운일본예일본인이신예이시나오미예동동님에대해서지금우리일본어교육을맡고계시는선생님모시고얘기나눠봤습니다앞으로도한국에서가야금사랑꾸준히해주시고네우리것도좀많이좋아해주세요많이알려주시고요감사합니다네네감사합니다예예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